안녕하세요. 스쿠버 프로의 친절한 혜성 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빙 마스크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이빙 컴퓨터인 바로 이 갈릴레오 허드입니다. 마스크에 컴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멋짐이 폭발하는 제품인데요. 허드는 다이버의 눈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의 오른쪽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력이 정상인 사람들은 보통 약 20cm의 거리서부터 물체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허드의 마이크로 올레드 화면은 20cm보다 훨씬 가깝게 위치하지만 특별하게 개발된 광학 기술로 화면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멀티렌즈 광학 기술은 약 1m의 가상 거리에서 마이크로 올레드 스크린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시선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초점을 다시 맞추지 않고도 다이버가 다이빙 데이터를 쉽게 모니터링 할수 있게 해줍니다. 최적의 가시성을 위해서는 오른쪽 눈을 기준으로 초점이 잘 맞도록 허드를 마스크에 잘 장착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실제로 저희 팀장님께서 오늘 지른 따끈따끈한 허드 제품입니다. 제품 열어보시면 허드 컴퓨터와 허드와 마스크를 연결해주는 마운트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이 마운트를 이 마스크에 수평이 되도록 가운데에 부착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마운트를 보시면 여기 프레임에 잘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지대가 마스크에서 수평이 되도록 고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스크에 맞춰서 지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칸 정도로 잘랐고요. 두칸 정도로 잘랐더니 플럭스 트윈에서 이렇게 수평이 맞도록 잘 부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성품에 케이블 타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서 이 케이블 타이를 이 마운트와 마스크를 잘 연결해서 묶어주시면 안정하게 고정이 됩니다. 짜잔! 마운트를 수평이 되도록 잘 장착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허드. 허드 제품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로 끼운 다음 노브로 잠가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여기 보면 사용자 조절 노브가 있는데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허드가 켜집니다. 허드를 킨 다음 자신의 초점이 맞는지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지금 초점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허드를 위아래로 기울여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미간이 간혹 넓거나 좁으신 분들은 이 허드의 스프링 사이로 두 개의 스페이서와 세 개의 스페이서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페이서를 한 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 스프링을 기준으로 허드가 오른쪽으로 좀더 이동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미간이 좁으신 분들은 이쪽 스페이서를 왼쪽으로 옮기시면 허드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맞추신다면 초점이 굉장히 잘 맞게 될 텐데요. 허드에 초점이 잘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이빙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레오 허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내가 허드를 사용하려면 스쿠버 프로 마스크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2R씩 마스크는 웬만하면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2R씩 마스크뿐만 아니라 옵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프레임리스 마운트를 구매하시면
일회용 마스크에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허드는 다이빙하는 내내 시선을 뺏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허드를 사용했을 때 다이빙을 하는데 시선을 전혀 뺏기지 않고요. 다이빙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눈빛만 위쪽으로 흘끗하면 모든 다이빙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가 적응이 된다면 허드를 사용하고도 허드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시선을 절대 뺏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 있는데요. 수중에서 촬영을 하는데 뷰파인더를 보시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는 촬영을 하는데 이 허드가 굉장히 걸리적거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허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야간 투시경 기술처럼 이렇게 틸트업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쪽으로 올리시면은 전혀 방해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허드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스쿠버 프로에서 장비 체험 데이를 진행하는데 그때 신청하시면 갈릴레오 허드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비 체험 데이 때 꼭 신청해 주세요. 갈릴레오 허드 구매! 전국의 공식 스쿠버 프로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혜성씨였습니다. 끝!